통영 성동조선터에 추진 중인 천연가스 발전 사업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1심에서 진 산자부가 항소했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통영 성동조선 3야드에 1조 4천억 원을 들여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 통영 LNG 발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정해진 시점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측은 행정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이겼습니다. 산자부는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구부는 산자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까지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 이제 상고 이유도 좀 제한적이고 법률심이라서 법리적인 판단만 하고 1, 2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쉽게 뒤집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희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기간인 1년 5개월 동안 중단된 LNG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에 따라 공사 계획 인가와 부지 실시 계획 인가 등 절차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실시 계획 변경을 국토부한테 가서 지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선소 부지를 발전소 부지를 바꿔야 되고요. 산자부에 가서 공사 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한편 산자부는 판결문을 검토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2주 안에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